기다리고 또 모습 없이 가야 하는지 빨래 때처럼 놀린 물이 가면 다 쓰러지고 ballin' It's not a game, but you ever ask me 걷길이 없이 매일 선선생 내가 뜨는 모든 고객들을 조심해 매일 트렌드를 바꾸고 새로 고침해 Quing, quing You can resist it 몸부림쳐봐도 나의 주문 내 춤춰 너무 참아 I'm the king What's up? 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해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거의 몇 시야? 여기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8시 Every day I'm chilling, yeah. Look at me. 안녕하세요. Hi. Hi. 아 맞네 한국 지금 그러면 오후 12시 14분 그래? 예 12시였구나? 점심시간이구나? 예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들 하늘의 목소리인가? 누구의 목소리야? 오 바로 맞히네 누군지 네, 어딘가에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어딘가에 있어요. 네,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인데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저도 알아요. 그래. 그래. 어쨌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이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니지 약간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어제 엄청 오랜만에 케이콘 해외에서 케이콘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진짜 3년 전에 저희가 케이콘 LA를 그 같은 컨벤션 센터에서 했었는데 어제도 똑같이 거기서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약간 추억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번에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뭐 했었었냐? 그때 그거 했었는데 그 있잖아 댐브 아 그 처음에 댐브 했었잖아 둥따둥따 그다음에 너랑 릭스 이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나 이렇게 너무 뛰어는 거 오 기억 안 나요 하 그래 내가 뭘 바래 그래 어쨌든 네 그때 그러면 그때도 이 시가 됐었었구나. 아 맞네. 그럼 그때 그 부작용 나온 후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케이콘 끝나고 그때 더블날 뭐냐 촬영하러 왔었지. 와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 봐요. 인호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고양이 같아요. 그냥 옆에 할거 하는 기지개 피고
박수도 치고 조용조용히 가만히 있는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 방금처럼 이렇게 바깥 소리가 들릴 때 이제 고개를 들리고 돌리고 계속 소리 나면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고개? 아니? 특히나 약간 동물들이 더 그렇지 않아? 소리가 나면 한번 쳐다는 봐야지. 역시 넌 고양이였어. 멍멍. 근데 너희들 케이스 그 애들 얼굴도 다 없어졌는데 언제 막을 거야? 아, 난 보여 애들. 난 애들 보여.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 난. 그래, 너만 보이면 됐다. 그럼 그럼. 뭐 어때? 방 같이 쓰는 거야? 아니요, 그냥 리노가 왔어요. 그지, 한국에서 왔지. 맞아, 너 어제 왔잖아. 그래, 리노 심지어 또 어제 와가지고 그 공연 시작 한 3시간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리허설 없이 이제 리노가 올라가야 하다 보니 전 그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그럼 대단하지. 무대를 말로만 듣고 이해하는 그 이해 능력. 너 나가. 안 되는데 그럼. 어쨌든 어제 케이콘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어제 진짜 하루 종일 뭔가 있었었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쩌다가 스페셜 MC를 맡게 되어서 MC를 했었고 MC 방 MC 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리아차 무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진이랑 릭스 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 무대가 나왔었는데 뭔가 되게 알찬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또 운동하러 가고 와우 아주 알찬 하루였어. 와. 리노는 심지어 씻고 운동할까 이제 근데 씻기 전에 운동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씻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운동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또 다시 씻고 또 다시 씻고 또 자고 어쨌든 네, 어제 매우 엄청 재밌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 레알 많이 늘었어. 아 그래요? 야, 형 한국어 많이 늘었냐? 예? 그래? 예? 그래? 예? 아닌가 보네? 자 어쨌든 네, 오늘 찬이의 방을 또 이것저것 노래 틀으면서 뭐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을 한번 틀어볼까 하는데 어제 너무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어제 이제 나오셨던 같이 나왔던 같이 출연할 수 있었던 분들의 이제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Did you guys did anyone come to KCON yesterday? Did you guys have fun? How was it? You're looking very good at KCON. Thank you very much. How was KCON? KCON was very very fun. I don't know. Just KCON has always been fun for me. There's a lot to do, but I feel like it's worth it. So like in between like rehearsals or the actual performance, there's like a lot of things to do. We have to like film a lot of things. So we barely get any rest, but I feel like it's all worth it. It's fun as well, so it's not so bad. It's all right. Gotta sleep when I can. It's all good. I wasn't there, but I saw you guys online. Oh, nice. Thanks for watching online. Thank you very much. The roses, yeah. So we filmed the special VCR and we had roses and then it was kind of like a connection to
me being the MC. So I brought out the roses, and they were actual real roses. I didn't know. I was like, oh, these are real roses. So and then they were like, oh yeah, you could throw them out to the crowd. And I was like, oh, sweet, that'll be fun. And I threw it out. I tried to throw it as far as I can, but yeah, that didn't work. If I was stronger, I probably could have reached, you know, further, but I couldn't do that. But yeah, I remember one of the roses, like all the petals like fell off. I was like, ah, oh no. But yeah, besides that, it was really, really fun. Did anyone of you guys get the roses? I mean, I did try hand them out well. We'll see, we'll see. Oh yeah, I gave a rose to K-pop Junkie because he came, and I was like, ah! It just felt really nice to see him from the stage, and yeah, felt really, really cool. I was like, ah! I was like, there was a short moment when I was like fanboying. I was like, ah! But yeah, got him a rose. How did it feel being the seniors of KCON? Yeah, that's a weird feeling, right? Because last time we went, we were definitely juniors. At heart, I honestly still feel like we're juniors. But looking at the set list, we were the seniors of everyone. So I was like, oh, this feels very surreal. But it also made me feel like, okay, we gotta show a good impression to, you know, the juniors that are watching. So I guess we went all out. 그런데 우리가 제일 선배님 우리가 제일 선배님들이었구나. 아 우리 선배. 벌써? 나 아직 후배인 느낌인데, 아직 신인인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 형 마음만은 항상 신인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말 하니까 진짜로 공감이 된다. 깊게 와닿았죠. 진짜 깊게 와닿았어. 예. 고마워 리노야. 예, 화이팅. 유찬이 화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어, 그렇지, 좋아. 좋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who I talking to? I'm talking to Lino. Yeah, Lino is here. I was screaming when I saw you guys. Ah, yeah, we were screaming on stage too, so no worries. We were all screaming. you can call me whatever you want. Yeah, whatever suits your preferences. Did you have dinner? Not yet. We did order. It might come soon, but yeah. Pretty hungry. 배고프지, Lino? Yes. Yes. Lino is hungry too. '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that we know, and so we got to meet them, you know, all backstage on the stage as well. So it was just really nice. I like know most of them. 80s for sure. Who else was there? Yeah, Itzy was there. Kepler. Who else was there? Oh yeah, I and I was there too. Because they came to our concert in Japan. So it was nice seeing them at KCON. Gravity was there too. Who else was there? And I think yeah. The rest, I don't think I know that well. But yeah, we will get to know them more. So we're gonna go straight into the songs. 바로 이제 노래들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어제 나온 세트리스트대로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 찬이방의 첫 번째 노래는 이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매우 매우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Let's go!
We on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여기에. 네, 방금 듣는 노래는 80s 분들의 Wonderland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제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어제 이제 MC 부분을 끝나고 제가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밑에 우리 80s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형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자리 바꾸고 이제 무대를 펼쳤더라고요. 근데 진짜 뭔가 K-콘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임팩트를 이제 내기 너무너무 멋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진짜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그 80s 분들이 이제 또 곡을 한 7개 8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너희 괜찮아? 너희 안 힘들어? 이러니까 형 저희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약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Yeah, they did like 7 to 8 songs, but so I asked like backstage when they came down, I was like, "Are you guys okay? Like, I guess not tired, but they're like, it's all good. It was fun. It was worth it." And I was like, "Oh, okay, that's all that matters." So that's another behind. But I feel like they did a really good job with opening up the whole event. So props to them. They did a really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80s 분들의 Wonderland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요. 뭔가 그 웅장함이 또 엄청 약간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치, 리노야?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Next song. 이제 또 그 다음 순서였는데 또 이분들 노래를 또 옛날에 찬반에서 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K-콘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Let's go! Lightsum 분들의 Alive였습니다. 네, 이 노래 그 리허설 때였나? 리허설 그리고 본 공연 때도 저는 이제 뒤에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이 노래가 이제 나올 때 뭔가 계속 그 꽂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맴돌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뭐 비하인드를 알려주면은 또 라이트한 분들이 인사를 또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진행할 때마다 되게 인사를 너무 잘하셔서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But yeah, we just listened to a song called Alive by Lightsome. And yeah, because, you know, while I was backstage for rehearsals and the actual performance, I don't know, I feel like this song just kept, you know, like it stuck to my head. I feel like it was really good. Like, I don't know, I just remembered it, like being played. I was like, oh wow, this is a pretty good song. And then yeah, that's what I remember. And another behind the scenes things that happened was they were really I guess good at greeting us. Like whenever we walk by each other or anything, they'd be like,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d be like,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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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Cause yeah, I don't know, cause I might sound like a boomer, but like greeting, I feel like is very, very, very important. Like, cause it's a simple gesture, but there's a big difference when you say hi or if you don't say hi. You know what I mean? And it depends on how you say that hi. It makes the other person feel a certain way. Like you can say, for example, if I walk past someone and I could be like, oh, 안녕하세요. It's like, it's got that, you know, very friendly vibe. And you're like, oh, you know, that's a good greeting. But you can't just go, 안녕하세요. It's bland. It's like, it might seem rude as well. That's why I feel like, you know, greetings is very, very important. Like the tone of the greet, the way you greet, I feel like is really, really important. Like, you know how doing like a full 90 degree 안녕하세요 might be the proper way, but I don't know, I feel like putting emotion into a greet is more important than how you actually do it. So yeah, I don't know why I'm talking about this, but anyway, yeah, they were greeting us very, very nicely, and it just felt really good. And yeah, because like sometimes, I mean, I'm not gonna call out any names, but like sometimes when we greet people, sometimes they just completely ignore us. That as someone who greeted someone can be a bit, you know, disappointing. It can be a bit sad. So like, you know, if you know, I feel like it's basic manners to, if someone greets you, you gotta at least give them like a little reaction or, you know, greet them back. I feel like it's basic manners, but I mean, they high chance that they probably didn't see, so it's completely fine. But yeah, I feel like greeting is very important. But yeah, so KCON yesterday, it was just really, really fun. Everyone was greeting each other very, very friendly, and it was beautiful. I don't know, I had a really great time yesterday. It was great. So yeah,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라이트한 분들의 Alive였습니다. It's okay. 그래서 어쨌든 뭔가 예, 그 인사의 중요성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하냐? 예,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히나 이제 아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진짜 완전 깍듯이 인사하는 것보다 진짜 막 반기듯이 어, 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 인사에 담는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을 되게 어떻게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좀 너무 좀 그러니까 반갑게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 자.
차이는 허그하잖아. 어 맞아요. 진짜 이제 그 진짜 이제 친한 사람들은 네, 포옹부터 시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네. 습관이라 해야 되나? 장이 착한 라떼분. 엄마. 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꼰대 같긴 하네요. 나 꼰대 같아? 예. 예. 꼰대 맞아? 예. 예, 꼰대 맞나 봐요. 리너가 꼰대라면 그럼 꼰대 맞는 거지. 그치? 꼰대. 왜 자꾸 다 안 된다는 건데. 추억의 노래다. 그것도 거의 한 3년 전에 만든 거 알아? 어머 정말요?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라이썸 분들의 Alive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라이썸 분들이 무대 위에서도 되게 뭐라 해야지 퍼포먼스를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후배님들 되게 멋있었습니다. 예스! Yes.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또 이제 큐시트상, 셋리스트상 이분들인데 아 이 노래 틀어드린 적 있지?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리허설 때 그 바로 앞에서 그 어떤 제 되게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스컬! 근데 이 노래를 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Let's go! It's time to get there. Adrenaline going. Baby give me one shot. I'm still up core. 진한 fever 거친한 눈 가쁜 숨 진한 기분은 날 so high so high 너라게 된 그 후도 너를 알고 있어 No turning back 내 까만 눈 속엔 너의 눈빛 떨린 kiss 널 향한 기대로만 그게 진 심장이 so high 저 태양이 커서 난 이 느낌 so high I'm a shit up to the limit Won't stop till I get it. 지독히 너 때문에 아프다 해도 I'm ready. Get ready. 속으로 거친 attitude 터질 듯한 mood. Can you feel it? 네 그저 high like a big rush of adrenaline. 내 심장은 shot. Come on, give me one shot. One more shot. Come on, give me on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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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enaline. 멋있다. 멋있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는 Gravity 분들의 Adrenaline 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찬반에서 튼 적이 있는 노래인데요. 저는 되게 좋아요. 뭔가 그 뭐라 해야지? 그 노래만의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앨런이랑 되게 오래 시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다 보니 앨런에 대한 그 정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필 이렇게 또 LA이다 보니까 앨런은 또 이제 LA에서 왔고 그래서 뭔가 아 그래 앨런 너 오늘 약간 되게 즐겼으면 해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볼 때마다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앨런이 이제 살고 이제 자랐던 이 지역인데 앨런이 여기서 무대를 하니까 뭔가 그 느낌이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Yeah, so you know, I'm close to Alan. I've practiced with him a lot, but you know, it's his hometown. It's the place where he grew up. So for him to perform here, I feel like that feeling itself, because I know that. So it just felt really warm. How should I say? So I wanted him to just, you know, have fun while he was here. But yeah, me being there to watch him perform at his hometown, that felt really cool. So yeah, good job, Alan. You guys did a really good job. Sedim as well. Sedim, like, he's like, they're all really good at performing. But how I got to know Sedim was he's like my soccer buddy. We play soccer from time to time. But yeah, they're really nice kids. They're really, really, really nice. Very, very, very nice people. And the performance is great too. Mm-hmm. Oh yeah, I played soccer with Wonjin as well, yeah. But yeah, they're really, really nice people. They did a good job yesterday.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어제. 좋았어.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노래 갈까요? 예. 다음 노래는 아, 이 노래구나. Adrenaline. Mm-mm-mm-mm-mm. 좋습니다. 자, 그러면 K-Corn 셋리스트상 다음 노래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예. 자, 가보겠습니다. Let's go! I don't know myself. I need to find it. Press my password. 心に火をつけ潜まれていたこの扉な生き殺し貴重に倍時が経つほど大きくなる気持ち、yeah、わずかな隙間からかかりかけてくる声 Who am I wanna see ya 気が拠点を向かって追いかけて手を導く心にわしへ止まってた時間を動かして侵入を止め続けたら君を見つけたのさ今すぐコマネイ始めよう I'm starting this game 誰も防げない断ち切ればチェンジついに見つけたマーシックナンバー自分自身との境界線超えてく何度でも目を導く全ての感覚방금出る노래는 INI 분들의 Password 였습니다너패스워드라는단어어떻게써?패스워드비밀번호발음어떻게해?패스워드패스워드전파스워드라하거든요파스워드?파스워드파스워드헤이왜?왜요? 리액션해준건데왜?고맙다야너무고맙다헤이 어쨌든방금들은노래는 INI 분들의 password 이었습니다 password 입에안약간안붙는다 password 네 password 같이한번들어봤습니다INI 분들네또저희공연콘서트에온적이있었죠되게그뭐라해야지고마웠었어요왜냐면저희는온줄몰랐었거든요근데이제왔다고약간그무대하면서약간그이제객석보면은뭔가혹시우리바로와주신또한스페셜한분들인가하는그런느낌이있었는데물어보니까알고보니뭐 INI 분들이왔었다하는데아그분들이오셨구나되게그고마운마음이되게큰거예요그리고이제조금더미리알았으면이렇게무대에올라가기전에알았었으면은좀더멋있는모습을 보여줬을텐데하는그런마음도있고
근데 어쨌든 뭔가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잠깐 마주쳤었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되게 너무 그 이제 고생했다고 이제 제가 이제 말 먼저 걸고 그 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고 이제 공연장도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저희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이제 후배님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INI 분들이 어제 진짜 무대를 정말 멋있게 해가지고 저도 뭔가 되게 멋있어요. 왜냐면 직접 본 적은 이제 또 없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었었는데 너무너무 잘 하셔서 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되게 멋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스카 사마데시타 하하 가꼬요 갔다 하하하하 そうですね, リノさん.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 いいですよ. そうですね。 아이나의 皆さんは かっこいいと思います. 야, 일본어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아. 아, ダメですよ, 찬사. そうですね. 頑張ります, 日本語. 日本語 頑張ります. 어쨌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본어로 얘기했었어요. 약간 그 처음에 이제 마주쳤었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나고 마주친 거여가지고 혹시 그분들인가 해서 되게 소심하게 오스카야사마데시타 이렇게 했는데 오스카야사마데시타 이래서 아 그분들 맞구나 이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소심한 말 걸기. 흠. How did Lino teleport from Korea to KCON that quick? I mean that's it's Lino. He can teleport. 너 순간 이동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물론. 응. See? He can teleport. So after, you know, he finished his schedules the day before. He finished up. He put on some. He washed up, got some sleep. The next day, he teleports, and yeah, here he is. 너 순간 이동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어? 물론. 그래? 지금 해봐.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다녀왔어. 예. 너 대단한데? 우리 리너는 순간 이동할 수 있어요. Alina can teleport. 쉽지 않다. 웃기지? 너 법을 보냈어? 예. 너 뭐라 보냈냐? 실시간. 그냥 실시간? 예. 형 옆에 사진 보냈어. 아, 여 사진 왜 보내? 왜? 뭐가 문제야?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고맙다. 어떻게 찍었는데? 아, 나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 어떻게 찍은 거야? 어떻게 찍긴 카메라로 찍었지. 아, 뭐 그랬겠지만 그 각도랑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잘 찍었어. 두턱 안 나오게. 근데 두 장 찍었다. 두 장 찍었다고? 예, 형이 고개 흔들고 있길래 저건 분명 두턱 나온다 싶어 가지고 두 장 딱 찍었어. 아, 그래? 아, 이렇게 나왔네. 잘 나왔지. 이야. Yeah. 약간 투톱 비슷한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야, 팔은 왜 이렇게 빨개? 팔이 부끄럼을 타네 지금. 팔이 좀 부끄러운가 봐. 아, 고맙다 리노야. 너밖에 없다. 그래. 법을 부사해놔요. 아니야 괜찮아. 패스할게. 난 지금 내 법을 부사 너무 좋아. 법을 부사 뭔지도 모르지? 예. 보고 올게요. 그래 고맙다야.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INI 분들의 Password였습니다. 이 사진이구나. 그래. 나 왜 이렇게 생겼어? 어디 사진에서? 몰라 나 그 캡처한 거여서.
잘 나왔겠지. 잘 나왔어. 그래. 자,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I 분들의 다음 순서인 요 분들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네, 이 노래를 또 옛날에 틀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틀어도 아무 문제 없고, 또 이분들이 또 무대를 또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렛츠 고! 분들의 와다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항상 그 약간 그 머뭇거리는 게 이제 또 그 유진 누나가 또 선배님이잖아. 그래서 이게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케플러 분들의 와다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그 뭐라 해야지 되게 또 많은 무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뭐라 해야지 그 얼만큼 많이 준비한 그 약간 그 공감이 돼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마시로랑 유진이나 볼 수 있어가지고 뭐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또 저희 되게 엄청 응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되게 고마웠었어요. 어쨌든 무대도 너무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저도 뭔가 와우 약간 이런 그런 감정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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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점심 맛있게 먹고 있구나. 리나 sent a photo of you and Bubble. Yeah, I saw. Why? Nothing. 자, 나도 장미꽃 줘. 리나 장미꽃 하나 순간에서 해서 받아줄 수 있어? 어? 봐봤나 보다. 봐봤어? 응. 그래? 내 것도 부탁할게. 고마워 리나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아, 저 이 다음 노래 되게 좋아요. I like this next song. Let me introduce you to this song. I like this song. I really like this song. Another behind is I finally got to
meet up with this specific person, and he's an angel. He's definitely someone that I am going to try my best to take care of, because we are from the same continent. So yeah, I don't know, it felt really nice to be able to meet up with him. It was a very brief talk, but I got his contacts, and yeah, I will be taking care of him. I sound like a dad, but yeah, I'll try my best to take care of him. Because I don't know, I feel like, you know, he could use a buddy or two. So me and Felix and I, we both got to, I guess, get along and get friendly. So yeah, this next song is dedicated to a little Australian fella. Alright,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I like this song. Future Perfect 였습니다. Pass the mic! 저희는 되게 좋아요. It's got that drill vibe. And I'm a pretty big fan of drill music. So I definitely... I listened to it and I was like, this is... It's got that drill rhythm. You can hear it, you can hear it in the hats. That was pretty cool. But anyway, yeah, got to meet up with Jake, and yeah,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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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weet guy. Another behind the scene kind of talk that I could talk about is they're another group that really is good at doing the greetings. I don't know, like, they really greet us well. 인사를 또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그 약간 그 친근함이 있다 해야 되나? 뭔가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받는 게 뭔가 되게 그 신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NIFM 분들도 인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리스펙트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또 저희도 후배였을 때 그 마음을 뭔가 이해를 하니까, 예, 확실히 그게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NIFM 분들 무대도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yeah, their performances are crazy. They were really good at dancing. They're good at a lot of things. So, yeah, 되게 좋았습니다. 어제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NIFM 분들의 Future Perfect.
와우. 숟가락이 없대. 숟가락이 없구나. 숟가락이 없구나. There are no spoons, but our food is here. 진짜로? 네. 진짜로 없다고? 우리 안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없어. 진짜로? 그래도 진짜로. 미리 꺼내놔야 되겠다. 아, 패스. 더마이. 패스. 더마이. 숟가락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오늘 저녁밥은 뭘까요? 스피시 V 북창동 순두부스. Oh my gosh, it looks so good.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생각보다 안 매워요. 야, 이거 몇 단거리야? 보통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 콧물 날 정도. 야, 진짜. 진짜 딱 콧물 날 정도야. 그렇구나. 어쨌든, 네. 저녁엔 좀 더 이따 먹고, 숟가락이 없다 하니까.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없다 하니까. 숟가락 찾으러 가야지. 아니면. 종이컵으로 퍼먹자. 그래, 다녀와.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song? 하, 드디어 북창동 순두부 먹방을. 하지만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일 또 쑥스리면 어떻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요. 진짜 전혀 그 정도. 이건 괜찮아요. 그 정도로 맵진 않아요. 후루룩 마시자. 그럴까 그냥? 아, 너무 배고픈데. 아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이분들의 노래인데요. 또 저희의 동생들이죠. 깜찍이 동생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이 동생들의 sneakers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Put my sneakers on. Hi, sneakers on. 네, 우리 이치 동생들 또 오랜만에 해외에서 보는 것 같아서.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예. 네. 아, 맞네. 그때 케이콘 LA 때도 있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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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어요. 네. 아 있었어. 잘 생각해야 돼. 아예 맞아 맞아. 아니 왜냐면 그때 애들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완전 신인 때였을 때. 아마도 맞을 거야. 맞을 거예요. 어쨌든 네 이분들의 스니커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yeah, they are our juniors. They are our little sisters, and yeah, they are much younger than me. However, I feel like they are much older than me because they like to annoy me a lot. But they do it for fun, so it's all good. It's just it's all fun and games. So it's actually pretty fun. Cause I've known them for so long. Cause you know most of them have been here longer than you know even some of our members. So I've like known them since like ever since. But yeah, I'm just glad that they're really comfortable with me. They tell me you know what they're going through if they have any thoughts. Cause you know we're in two different divisions, right? And sometimes there are differences. 그런 이제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는데 예. 친할수록 더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요. Yeah, so it's more of a friendly thing, but because we're so close, yeah, they just enjoy, they just love to bother me, but it's like a brother sister relationship with them. Yeah. 어쨌든 네 우리 이내 있지 동생들도 진짜 어제 너무너무 무대를 또 이제 불태웠던 것 같아서 고생했다고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숟가락 없어? 예. 진짜로? 예. 젓가락은? 없어. 언니가 슬퍼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감정이 실렸던 것 같은데 방금. 아 숟가락 없어? 있을 텐데. 없어. 룸서비스 시켰대. 아 그래? 아니 이걸로 왜?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 스테이 어때요? 젓가락 대신 이걸로 먹는 거야. 형. 아. 400g이면 어느 정도예요? 뭐 칼로리? 칼로리 말고 단백질? 혼자 먹을 때 몇 그램 정도 먹지? 곱창 400g?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댓글에 달릴 거야. 여러분 곱창 400g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생각해봐. 1인분에 몇 그램 정도 돼? 그러니까 고기 1인분에 한 300g 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준다고? 응? 그렇지 않아? 음식 그렇게 주지 않나 식당에서? 약간 뭐 일룸 그러니까 룸서비스 시켜도 막 스테이크만 360g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렇지. 그걸로 근데 왜 안 차지? 그렇지. 400g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곱창 800g. 1인분이래. 2인분? 혼자 먹을 만해. 혼자 먹을 만해? 응. 그럼 우리한테는 양이 부족하다는 소리겠군. 그렇긴 하네. 오케이, 결정했어. 뭐? 곱창 800g에 막창 300g을 시키겠어. 오, 너 참 대단한 아이구나. 그럼 맛있게 먹을게. 400g이면 2인분이라는데? 몇 그램 시켜도 혼자 먹으면 1인분이지 뭐. 곱창은 많이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서 1인분인가봐. 300g이네. 400g이 아니야. 야 소곱창 1인분이 250g이라는데? 아이 뭐야 그럼 그냥 먹지. 곱창 1인분에 200g인데 400이면 혼자서 가능하대. 곱창 왜 이렇게 사먹는 건데 왜 그렇게 비싸?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자. 그래. 그래.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네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있지 동생들의 스니커즈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트리스트상 이제 우리 스트레이키즈 무대였는데요. 와 이제 팔채도 익었다. 근데 저는 익히고 싶었어요 일부러.
좀 태우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 너무 하얘가지고. 괜찮죠 스테이? 응 괜찮아. 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마워요. 네, 근데 저도 이게 그 뭐라 해야지, 호주 있을 때 진짜 피부 엄청 검했었었거든요. I was really tan when I was in Australia, but yeah, because I barely get to see the sun. I'm like so pale. That's why I like deliberately wanted to get burnt. So it should go away. No worries. It doesn't hurt. 따갑진 않아요. 전혀. 안 따가워? 네. 아, 안 따가워요. It's okay. 네, 이게 그냥 피부가 좀 약해서 빨갛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완전 괜찮습니다. 나 약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무대가 마지막 무대였는데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마지막 무대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혹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우리 스테이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So according to the cue list, the set list of yesterday's KCON, we were the last performance for the show. Very, very grateful for that. I think it's a really great honor to be the last performance. But yeah, I was wondering, you know, what song I should play. If there's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ny Stray Kids song, I will play for you guys. MC Soul 풀어줘. MC Soul. 아, 제가 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BCR 이제 따로 찍은 게 있었어요. MC 약간 스페셜 MC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또 그 같이 BCR 찍어주신 우리 이제 재민 선배님 그리고 제노 선배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아끼고 친한 동생들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BCR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MC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maybe 예,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예, 화이팅 선배님도 화이팅. 근데 네 그때 촬영했을 때 사실 뭔가 단독으로 촬영하는 걸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재민이랑 제노 덕분에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또 다른 썰이 있나? 생각보다 좀. 약간 되게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편한 영어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그 긴장보다 좀 더 설렜던 것 같고 더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막 애드립도 치고 막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뭔가 또 MC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도 있어요. 그 왜냐면 저는 옛날에 연습생이었을 때 그 호주 케이콘 가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냥 관객으로서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스맨 형들도 나왔었고 미세이 누나들도 나왔었고 그때 이제 케이콘이 완전 옛날 완전 옛날 호주 케이콘이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호주 케이콘에서도 만약에 그런 MC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었어요. 예, 어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In English, oh yes, what was I talking about? Oh yes, I got to be the special MC. It was very short, but I got to be the special MC, and we did film the VCRs, and then. Luckily,
Jimin and Jennie were there, and luckily because I'm very comfortable with them, and then they were, I guess, helping me out as well. So it was just really, really fun. What else? Oh yeah, and also, I don't know, I thought I'd be really nervous because I guess it's the first time for me to be, you know, on stage by myself to, you know, get things started, you know, at a very important event. But I don't know, because maybe everything was in English, I could handle things pretty easily. And so that was pretty okay. And another thought that I had was, you know, if I ever get the chance, because I was like, so when I was a trainee, I was in the audience for KCON Australia. But you know, if we ever get the chance, I'd love to go back for an Australian KCON. And if I get the chance, I'd love to, you know, do something special there too. But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what might happen. But yeah. 그래서 네, 스트레이키즈 노래 어떤 거 듣고 싶은가요? 리나 뭐 듣고 싶어? 토고기. 진짜로? 빨리. 숟가락은 어떻게 됐어? 몰라. 9시 19분. 숟가락이 아직도 안 오다. Oh no. 밥은 언제 왔어? 한 20분 전에 오지 않았어? 그런 거 같은데. 안 돼. 식으면 안 돼. 하지만 아직 매우 매우 뜨끈뜨끈해. 아주 좋아. 아니. 아니라고? 뚝배기에 있을 때만큼 뜨거워야 해. 엄청 뜨거운데? 뚝배기. 배고파. 리노가 작사한 드라이브 듣고 싶대. 시동 걸어놓고 오늘 밤도 드라이브. 아, 기름 없어. 그만 달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들을까? 아니요, 드라이브 말고요. 어제 우리 했던 노래 중 하나 틀리자. 어제 매니악 소리꾼, 소리꾼 백도어 신메뉴 내가 고르라고? 신메뉴. 신메뉴? 신메뉴로 갈까? 아니요. 그러면? 백도어. 백도어로 갈까? 백도어. 백도어? 예. 백도어로 갈까? 예스. 그래. 자, 그러면 다음 노래. 어제 이제 또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해가지고 다음 노래인데요. 우리 리노가 추천하는 백도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let's go! Oh. Chef, I'm a five-star Michelin. 네,
방금 들은 노래는 Stray Kids의 신메뉴였습니다. God Menu, yeah? Yeah. God Menu, yeah? Yeah. 신메뉴, yeah? Yeah. King Menu, yeah? Yeah. Yeah. It's King Menu. Yeah. It's God Menu. Yeah. 아 진짜 오늘 리노 리액션 덕분에 찬방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리노야? Yeah. 브라. 리액션 왕이네. 예, 네, 그럼요. 리액션 킹. 같은 리잖아요. 뭐가? 리액션. 숟가락 줘. 아빠. 야, 쉽지 않다. 이 사람이가 없어? 없어. 진짜 없구나. 네, 같은 리자에 네. 리노 숟가락 어때? 어 진짜로? 나이스. 자 어쨌든 우리가 리노가 요청했던 백도어가 아닌 신메뉴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맞다, 진짜 고마운 게 있는데 아 이게 뭐 고마운 거 감사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이다 보니까 전출 때문에 이제 다른 우리 멋진 후배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메뉴가 마지막 곡이었는데 다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너무 약간 되게 감동 먹었었어요. 진짜로 와 그렇지 않아? 뭐가요? 약간 우리 신메뉴 마지막 노래 하고 있을 때 이제 밑에 후배님들 대기하고 있었었잖아. 아. 근데 다 같이 놀아주시고 맞아요. 불러주고 이러니까 그게 진짜 뭔가 아 뭔가 네. 뭔가 느낌이 되게 묘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무리할까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또 슬쩍 나와봐봐. 슬쩍 나갔는데? 슬쩍? 진짜 슬쩍 나갔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긴 좀 아쉽잖아요, 그쵸? 밥 먹지 차나 밥은 이거 끝나고 먹을 거예요. 아, 한입 하는 건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한입만 먹고 그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입만 먹고 스테이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우리 리노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먹어야지. 리나야. 우리 고양이가 좀 그래요. 반응이 좀 거칠어요. 아, 안 먹어야지. 한번 뜯어볼까나? 못 받아서 내가 진짜... 야! 제대로 던져주던가! 우리 형 뒷바라지 하기 힘든다! 와 미쳤다! 세상에 너무 맛있겠는데? 잠깐만 헤이 아까 휴지 있지 않았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Thank you, Lino. I know, you know, we know, Lino. 깨암치기 지친 고양이 지친 양이잖아 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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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 어? 빛님? 아니 진양이 아 진행해 아 난 진양이라 했거든. 아, 지친 고양이. 나도 진양이. 이게 진양이처럼 들리지? 아니야. 아니야? 어. 피니한테 전화할까? 아니야. 아니 난 또. 이게 발음이 되게 중요해. 아니 너 리노가 많이 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 그럼 안 보고 싶어? 아니 항상 뵙고 싶지. 항상 본받아야 되고
진실, 성실, 겸손. 아, 그치. 당연하지. 물론이지. 자, 그럼 제가 언박싱을 해드리겠습니다. 순두 부스. 밥. And LA 갈비. 미쳤다. Oh my gosh. 와, 숯불향 어떡해? 그리고 이게 뭐였지? 생선. 아니, 그 생선 이름이 조기. 어? 조기.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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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개 들어가 있네? 너 두 개야? 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니까 두 개씩 먹지 뭐. 어, 왔어. 그리고 생선이 있습니다. 아, 이제 배 꼬르륵할게. 어떡해? 아, 침이 막고요. 어떡해? 한 입 먹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부터. 와, 곱창 미쳤다. 이거 봐봐. 짜자잔. 모양새가 잘 보이나? 우와, 어, 이렇게 이렇게. 야, 누나 미쳤어. 어. 응, 그래. And LA 갈비. 이 숯불 향에다가 숯불 향 플러스 이 양념에 이 쫄깃한 밥에 그리고 더 쫄깃한 이 고소한 곱창의 이 조화가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꼭 곱창 순두부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의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 리노야? 뭐야? 모르지? 예. 하지만 우리 스테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특별히 틀어드리겠습니다. 어디였어? 여기 있다. 자, 그럼 오늘 찬예방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합시다. Let's go! 쓰러지면 간 둘이 돼 막 쓰러지고 부러지고 날아가던 초련 줄이 받쳐놓으면 번여도 싹 쓰리게 이 엔딩 트라이딩 모든 사람 집어넣어 다 좀 박스 또 모양 손을 way don't turn it up 여기 엔딩 트라이딩 모든 사람 집어넣어
네, 스리라차의 Yeah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Yeah. 저희 또 영광스럽게 K-CON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뭔가 다 같이 부르면서, 왜냐면 처음 듣는 노래인데 한 번에 이제 따라 부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급하게는 아니고 재밌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반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재밌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Did you guys like the song? I mean, that's what we were going for, like a vibe where everyone can sing along, follow along easily, because you know it's a new song, you can't just remember the lyrics straight away, right? So we just wanted to go for something simple that anyone can enjoy, everyone can enjoy, anyone can sing along. So we had fun making the song, and so I was just wondering if you guys liked it or not. How was it? Yes, we did. Oh, nice. Thank you. Of course we did. Ah, thank you. I'm glad you guys liked it.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기회 되면 또 찾아올 거니까 다음 주 보고요. 맞다. 저 이제 비중격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곧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예,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Yeah, so I'll be getting my the problem, the surgery done soon. I don't know when exactly, but I might get it done soon. So I'll keep you guys updated how it goes, and yeah, hopefully it all goes well.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긴장하고 있긴 한데 하하 괜찮겠지. 숨만 잘 쉬면. 야, 차이 들리지? 예.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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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리노 씨 yeah. 한마디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리노랑 데이트하러 가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면 꼭 봐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Big hug. Yeah. 묻을까봐 걱정했네. Big hug. Yes. 됐다. 어쨌든 전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Bye-bye.